네, 오늘 박순혁 작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일단 2차 전지 좀 얘기 좀 해보려고요. 예. LG엔솔이 어제 두 가지 좀 이슈가 있더라고요. 르노 쪽 배터리 부문에 LF 배터리 공급하겠다 요 소식이랑 예. 또 호주 쪽에도 리튬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예. 전해졌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LFP 초반에 작년에 이제 2차 전지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무슨 얘기했냐면은 이제 앞으로 저가 차량은 이제 LFP가 대세가 될 거고 LFP는 이제 중국이 잘하니까 네. 이제 우리 K 배터리는 큰 위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거 못 배워 먹은 얘기다라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LFP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네. 이제 우리가 금방 이제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IRA나 이제 유럽의 CRMA 규정 때문에 이제 LFP를 쓰더라도 한국산은 쓸 수밖에 없을 거다 네.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난 거죠. 네. 이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LFP뿐만 아니고 뭐 NCM 뭐 그 다음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뭐 하이망간이든 네. 뭐 어떤 형태의 배터리든 간에 유럽에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전기차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 배터리를 장착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드가 CATL이나 LFP 쪽 하려고 하다가 무산됐고 그럼 그 정도 우리가 또 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리튬 정강 확보하는 거는 이제 지금 리튬 가격 많이 좀 떨어져 있을 때 예. 이럴 때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야지 좀 싸게 맺을 수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이제 전기차 쪽이 슬로우하고 돼 있긴 하지만 앞으로 전기차의 미래가 이제 다들 좀 밝게 보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 저희가 오늘 하려던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팬심에는 불황 없다. 하이브 투자 매력은 우리가 이렇게 꼽아봤는데 예. 뉴진스의 아주 한이 영상이 인기 뭐 급상승 동영상 며칠째 그렇게 계속 되더라고요. 일본 쪽에서 인기가 상당한가 보죠. 예. 그게 이제 저기 민혜진 대표가 애초에 이제 그 계획을 하고 이제 터트린 거여서 사실은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도치 않게 터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계획을 통해서 이게 터질 수밖에 없게끔 사전 작업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터트리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 이제 우연적으로 터지는 경우에는 이게 반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 기업 가치라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조금 그렇지만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대박을 자꾸 터뜨릴 수 있다는 거는 그게 이제 그만큼 그 민희진 대표의 이제 기획력이 네.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확실히 뭐 이미 많이 증명한 것 같긴 한데 덕자라. 이건 너무 확실해서 예. 그러한 수순에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뉴진스가 그 도쿄돔에서 공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진입하는 게 사실 예전에 거슬러 올라가고 동방신기 이때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막 단축되는. 예. 그거 한번 잠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뉴진스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예. 이게 이제 이번에 그 푸른 산호초가 대박을 치는 바람에. 원래는 계획이 없었던 일정이 잡혔어요. 이제 7월 6일 날 니폰 테레비에서 이제 8시간 동안 생방송하는 이제 여름에 한 번씩 방송하는 그러니까 NHK 이제 청백화합전은 이제 다들 좀 잘 아실 텐데 네네. 그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름에 이제 니폰 테레비라는 데서 8시간 동안 이제 일본의 유명 가수들 총출동시켜서 이제 생방송 공연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여름 대축제 같은 여름 대축제 같은 겁니다. 예. 뮤직데이 2024라고 거기에 지금 이제 파만이 푸른 산호초를 이제 공연하는 걸로 지금 이제 앵콜 공연하는 걸로 초대가 됐고 플러스에서 이제 그 혜인이 다케우치 마리아하고 플라스틱 러브를 이제 또 같이 공동 듀엣을 한 게 있는데 그렇게 이제 두 곡을 지금 이제 선보이게 됐고요. 요 7월 6일 날 이제 요 생방송에는 이 뉴진스뿐만 아니고 원래 예정이 돼 있었던 이제 에스파 그다음에 이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아일리 또 출연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끝나고 난 다음에 24년 10월 29일 날 정규 앨범으로 뉴진스가 컴백을 하고요. 여기는 아마 많은 음악 이번보다 이제 더 힘을 써서 나오겠죠. 그 음악을 다 바탕으로 해서 25년에
월드 투어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스타트를 이번 도쿄돔 출격으로 잘 끊었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예, 이게 이제 중간 자리에서 아주 좀 중요한 이제 뉴진스 입장에서 보면 예. 아주 중요한 뭐 행사 같은 이제 그런 네, 거였는데 네, 네. 이제 여기서 완전 초대박을 침으로 인해 갖고 25년 월드 투어까지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이제 도쿄돔 공연 K-팝 걸그룹에서 한번 보시면 걸그룹에서 이제 최초로 도쿄돔 공연을 한 거는 카라예요. 카라의 이제 미스터 열풍이 이제 그때 대대적으로 있어 갖고 그래서 2013년 1월에 처음에 이제 도쿄돔 입성을 한 걸그룹이 됐고요. 이게 이제 5년 10개월 만에 걸린 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소녀시대 그다음에 이제 2019년에 트와이스 블랙핑크, 에스파, 뉴진스 이렇게 이제 되고요. 예. 1년 데뷔 시점으로부터 1년 11개월 만에 이제 뉴진스가 자리에 선 거는 이제 가장 빠른 최단 예, 기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그 도쿄돔 중에 그 시야 제한석이 있거든요. 예. 예, 시야 제한석까지 다 풀려 가지고 이제 완전 매진된 사례는 지금 총 세 번입니다. 2019년에 샤이니가 한번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보통 그러니까 안 보이는 그 시야 제한석 막는데 그만큼 예, 예,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팬들 그것까지, 다 사람 풀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샤이니가 한번 그랬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그 누구더라? 세븐틴 공연. 23년 예. 세븐틴 그다음에 24년 유진스 딱 세 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대단한 인기를 이제 일본에서 구가할 수 있다, 구가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요 월드 투어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거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 갖고 좀 자료를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네. K-POP 투자를 위해서 알아야 할 몇 가지 해서 띄워주시면, 총 다섯 가지인데, 첫 번째로 위너 테이크스 올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슈퍼스타 한 명이 있으면 그걸로 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2년에 하이브 전체 매출 중에서 BTS 단일 그룹이 차지한 게 67%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거 하나, 그 BTS 하나 있는 그룹이 그 기획사가 좋은 거지. 나머지 뭐 자잘하게 20개, 30개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남들은 성공시키기 어려우나 농론한다. 이거는 이제 통설 같은 거고. 그래서 이제 아마 25년, 26년에 이제 아마 BTS가 다시 월드 투어를 돌게 될 텐데. 그때 이제 하이브의 매출이 이제 아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로 지갑을 여는 건 여성이다. 남자는 돈을 안 쓴다는 거. 예. 그래서 걸그룹 하더라도 남성용 걸그룹은 별로 돈이 안 된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전 세계 시장, 일본은 쏠쏠한 시장. 이제 그래서 우리 K-POP의 주로 매출처는 사실은 일본이에요. 예.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되게 이제 크게 대박이 터져갖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네. 해서 이제 이 월드 투어를 돌고 하는 그런 기업 그런 이제 그룹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그룹이 이제 기업 가치를 크게 상승시키는 이제 그런 영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미국 시장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뭐랄까 인기가 있었던 그래서 매출이 있었던 그룹은 이제 BTS하고 블랙핑크가 그렇고요. 예. 일본 쪽에서 돈을 많이 벌어왔던 그룹은 이제 빅뱅이나 트와이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어를 돌 때 투어의 규모가 다르거든요. 스타디움 투어가 있고 돔 투어가 있고 아레나 투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스타디움 투어를 도는 게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이제 글로벌하게 정말 몇 명 안 되는 이제 뭐 네. 그런 쪽이고 그 스타디움 투어에서 이제 가장 좀 상징성이 있는 스타디움이 웸블리 스타디움이고요. 돔 투어 중에서는 가장 상징성 있는 게 도쿄돔. 요번에 이제 유진스가 쓴 무대가 되고 그다음에 아레나 투어의 경우에는 이제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는 뭐 저게 이제 실내 체육관 같은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시면 요게 이제 그 신한증권 자료인데 예. 이제 보시듯이 이제 미국 시장이 제일 크고요. 대략 한 4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일본이 한 10% 초반대, 11%, 12% 뭐 그렇게 차지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K-POP은 사실은 이제 일본 시장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거고 그중에 일부 특출한 기업들은 미국 시장까지 진출하는 네. 이제 그런 사례를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 하단에 있는 게 미국 팝 아티스트들의 수익원을 보면은 이제 90% 정도가 투어링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어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진짜 슈퍼스타고 그게 이제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도달했던 게 BTS하고 블랙핑크다. 오른쪽에 이제 22년 월드 투어 매출액 순위를 보면은 이제 이때 당시 1등이 배드버니, 2등이 엘튼 존이고요. BTS가 이때 17위, 블랙핑크가 35위, 세븐틴이 39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요런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한번 보시면
테일러 스위프트 얘기 처음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작년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드디어 이제 그 매출액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3천억을 처음 넘어선 투어를 통해 갖고 예. 예. 그래서 이제 타임즈에도 저렇게 실렸고요. 이제 저 에라스 투어를 저런 형태로 돌 수 있는 그 그룹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냐가 이제 가장 큰 이제 이 엔터에서 예, 자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보시면 요게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제 2020년에 이제 전 세계 투어 돌았던 이제 그거고요. 다음 예. 장 보시면 요게 이제 봄핑크 작년에 이제 블랙핑크가 돌았던 22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3년까지 돌았는데 이때 대략 하나로 한 3,5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둔 거니까 예.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네. 내년에 25년에 뉴진스가 이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이제 관건인 상황인 거죠. 네. 예. 그 지금 그래서 최근에 계속 인기 얻는 요 한이의 영상이 좋은 트리거가 돼서 이걸 예. 앞당길 수 있을지 이런 부분 또 초점 맞춰서 그렇죠. 보고 계실 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얘기 전에 이제 살짝 문제가 이게 하이브가 하고 이제 민진 대표하고 사이가 좋으면 잘 밀어줄 텐데 더. 예, 그러면은 아마 이게 지금 푸른 산업초가 일본에서 대박치고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돼갖고 주가 반영이 올랐을 텐데 네. 지금 사이가 아직 개선이 안 됐어요. 예, 예. 이제 민진 대표가 그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이제 방시혁 대표한테 이제 손을 잡고 같이 한번 잘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네. 이제 다 대답이 없거든요. 네, 네. 원래 계획은 이제 그 하이브 쪽에서는 이제 민진 대표를 축출을 하고 뉴진스는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휴식을 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25년 월드투 같은 건 다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그 불확실성이 있어서 지금 이제 푸른 산업초 관련해가지고 대박나고 있는 상황들이 엔터주 주가에 지금 반영이 못 되고 있는 좀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그런 부정적인 그런 센티멘탈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하루빨리 좀 이제 해소가 돼야 네. 엔터주 쪽, 특히 하이브 쪽 주가에 좀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 이제 말씀드리 그 아까 말씀하신 거 이제 푸른 산업초가 왜 대박이 났는지 그거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팜하니의 푸른 산업초는 왜 대박이 났을까? 요게 뭐냐면은 그 요번에 이제 저기 일본 그 신곡 발표했던 이제 슈퍼 내추럴이라는 노래인데 그 맨 마지막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골든문 다이아몬드 스타 인 어 모먼트 위 유나이티드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가 된다 하는 네. 노래 가사고요. 저 노래 가사를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입니다. 파만입니다. 네. 저거 다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청춘의 순간이잖아요. 청춘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가 됐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청춘을 노래 하나로 엮은 연출을 한 건데 그게 바로 푸른 산호초가 그 매개가 됐다는 겁니다. 예. 먼저 보시면 요번에 이제 그 같이 코옥 해갖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 이 펜시 상품들, 이제 굿즈 만든, 이제 저분이 바로 그 무라카미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예요. 저분이 그 루이비통 그 하고 공동 이제 작업하게 됐던 그런 분이거든요. 예. 저분하고 같이 이번에 굿즈를 만들어서 저게 이제 지금 없어서 못 판다는 이제 그거고요. 그 무라카미 다카시라는 분이 1962년생입니다. 왼쪽에 있는 저분이 바로 이제 그 마츠다 세이코 예, 푸른 그 산호초 부른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하네다 공항 라이브인데 예, 그 무소비고 그 80년 당시 저 노래가 나올 때 저 무라카미 다카시가 18살이었다는 겁니다. 아, 네. 예, 그 청춘의 기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기 가운데 있는 그 파마니가 푸른 산호초 부를 때 자기도 모르게 춤사위가 나오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된 거고요. 실제로 이제 트위터에 무라카미 다카시가 마치 나의 과거의 청춘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하는 이제 트위터 글을 남긴 바도 있고요. 다음 보시면 두 번째는 미니진의 청춘입니다. 미니진 씨는 1978년생인데 9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일본 문화가 일본 대중문화가 전격적으로 개방된 해가 98년 1차, 99년 2차 이래요. 예. 그래서 이때 일본 영화가 한국에 상영되기 시작했는데 다양한 일본 영화가 많이 상영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히트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영화가 뭐냐 러브레터입니다. 그 러브레터가 개봉될 당시에 미니진 씨가 21살이었고 아마 여대생이었겠죠. 이제 극장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저 러브레터를 보면서 아마 좀 울었을 텐데 거기에 저 푸른 산호초가 나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에 되게 각인돼 있었을 노래라는 거죠. 아,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그때입니다. 일본 문화가 개방되고 그다음에 일본 가수 공연 허용하고 하는 저 발표들이 98년, 99년에 있었고요. 저때 당시에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했었어요. 네. 이제 일본 대중문화가 우리보다 아무래도 좀 위에 있는데 우리 한국에 완전 점령하는 게 아니냐 하는 좀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해보니까 우리 한국 문화가 K-POP이 일본을 점령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나온 거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문화를 받아들여야 우리가 또 수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K-POP이라는 산업이 저 1998년에 일본 문화 개방 때문에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고 그때 이제 크게 흥행한 영화가 바로 저 오른쪽에 러브레터라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네. 세 번째로 이제 파마니의 청춘이 파마니 씨가 이제 2004년생 이제 베트남계 호주 국적이고요. 베트남 호주 이중 국적이시고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 올해가 이제 20살 되는 이제 청춘이고 파마니 씨가 이제 유튜브에 올린 거를 보면은 요번에 이거 할 때 이제 마치다 세이코를 그대로 재현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다. 네.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대박을 치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애니메이션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저런 형태의 이제 팬아트 같은 애니메이션 영상 그 이 그림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예, 다음 장 넘겨주시면. 예,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중요한 게 K-POP은 프로듀스 예술이라고 하는 그거 잠깐 좀 보여주시면 여기 이제 왼쪽이 이제 1차 기자회견, 두 번째가 2차 기자회견, 세 번째가 이제 이 미진 대표가 직접 스타일링해서 만드는 이제 앨범이나 굿즈나 이런 게 워낙 이제 퀄리티가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영화는 보통 우리가 감독의 예술이라고 하고요. 드라마는 작가의 예술이라고 하고 노래는 가수 예술이지만 K-POP은 프로듀스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 개인들이 그러니까 이 각 멤버들이 일종의 좀 뭐랄까 연극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극을 할 때 그 이제 뭐 대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장치 같은 것들을 최종적으로 조율해주고 기획하는 사람들이 바로 프로듀스이기 때문에 결국 K-POP의 성패는 이 프로듀스의 역량에 달려 있다라고 네. 보실 수 있고 이게 이제 이번에 민진 씨가 이 일본 도쿄에서 대박을 친 거를 통해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뭔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진 씨의 그런 내용들을 지금 예. 저희가 살폈는데 중요한 예. 거는 그 말씀해 주셨듯이 아직 그 어도어 관련해서 뭐 불확실성 남아 있는 것하고 최근에 또 하이브가 버추얼 걸그룹 내놓는다면서 예. 예. 디자인 표절 이런 예. 또 소식도 있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 하이브 어떻게 반영될까 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이브 쪽에서 이제 좀 뭐랄까 게임 쪽에서 이제 넘어오신 그 대표들, 그쵸. 예, 예 대표적으로 넥슨에서 넘어온 이제 박지원 대표하고 예. 지금 이제 미진 대표 간에 알력이 있는 상태인데 하이브가 잘 되려면 박지원 대표를 쫓아내고 미진 대표를 그 자리에 앉혀야 돼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버추얼 휴먼은 반복된 실패 역사가 있다는 거. 요거 메뉴에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고. 저 초등학생 때 나왔던 예. 건데. 저게 1999년입니다. 네. 한때 저게 되게 화제가 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된다고요. 밑에가 노지라고. 저게 이제 그 뭐랄까. 그 쇼스트. 예, 예. 메타버스 할 때 유행할 때 한때 2020년, 21년 이렇게 막 광고하고. 가상인간. 예, 가상인간. 지금은 흔적도 없잖아요.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버추얼 휴먼은 이제 계속해서 반복돼서 실패를 해왔는데 지금 아무래도 저쪽 분들이 게임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버추얼 걸그룹, 과거에 아담이나 오지나 이런 이제 실패했던 것들을 지금 이제 다시 반복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쓸데없는 데 돈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거 할 때 또 이제 이 그룹 그 멤버 중에 한 명을 이제 카리나하고 비슷하게 이름을 지어갖고 카나리라고 지어갖고 이게 또 문제가 됐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아는 분들이 얘기하는 아이돌 산업 좀 많이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예. 얘기하는 게 결국 버추얼 아이돌 뭐 플레이브라고 해서 MBC 쪽에서 만든 성공 사례가 있기는 하거든요. 예. 아직 돈은 잘 못 벌고 예. 있기는 한데 그래도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뒤에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니까 그런 서사들도 녹이고 해야 되는데 하이브 쪽에서 만든 건 너무 게임 캐릭터 같다. 예. 뭐 예. 이야기도 없고 예. 세계관도 그렇다. 이런 얘기 평가받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예.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 내용은 예. 그다지 하이브의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쓸데없는데 자꾸 돈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저런 식으로 돈 날린단 말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잘하는 거 좀 잘하고 예,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자라고 예,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 최근에 국민연금 쪽에서 엔터주 바라보는 거 어떻습니까? 예, 국민연금에서 엔터주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그 보여주시면 네, 엔터주 드러낸 국민연금에서 이제 YG엔터테인먼트 그 사유부도 많이 줄였고요. YG엔터테인먼트를 9.41에서 7.1%, 그냥 2% 이상 줄였고 JYP를 5.07에서 4.00%, 또 마찬가지로 한 1% 이상 이제 줄이고 있고요. 왜 줄이냐면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네, 시부야에 버려진 세븐틴 앨범 더미에서 지금 저게 이제 21년, 22년, 23년 이렇게 3개년에 걸쳐 갖고 좀 앨범 인플레이션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랄까 소속 아티스트의 인기가 올라가서 그 앨범 많이 팔린 게 아니고 그 포토카드라는 좀 일종의 이제 좀 뭐랄까 미끼 상품, 가차. 좀 이제 예 가챠 같은 예 그런 거를 통해 갖고 좀 이게 앨범 많이 팔았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반대로 역작용이 일어나서 올해 들어갖고 앨범 판매량들이 다 반토막씩 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지금 뭐랄까 실적들이 되게 안 좋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앨범 판매량이 반토막이 나고 있다. 작년 한 가을부터 지금 이런 현상들이 지금 목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적 악화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실적이 너무 좀 줄어들어갖고 이거 좀 위험하겠다 싶어서 다들 많이 줄이고 있고 국민연금도 거기 동참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위험하겠다. 예.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하이브 및 엔터주 어떻게 예,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돌파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좋은 음악으로 승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챠 시스템 포토카드 이런 거 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100장씩 200장씩 넘겨갖고 그렇게 해서 장사해서 그게 그 장사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까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처럼 월드 투어를 돌아갔고 그걸 통해서 이제 몇천억씩 뭐 조 단위로 이렇게 돈을 벌어야 그게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거고 이제 지금 아까 그 도쿄돔 공연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티켓값이 평균 17만 원이거든요. 9만 명이면 150억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참석했던 그 일본 사람들이 그 17만 원 돈 내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정상적인 영업이고 그래야지 제대로 이제 발전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하이브에서는 이 사력을 총 집중해 갖고 뉴진스를 밀어줘도 마땅치 않은데 오히려 지금 이제 어떻게든 그 파묻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 이거는 이야말로 진짜 방시혁이 하는 주주들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특히 엔터업은 본질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덧붙여 주셨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아쉬운데요. 다음에 더 길게 말씀 들어볼게요, 작가님.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